어쨌든 저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이 서킷에 나왔는데 말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선수 선발 세 분을 아직 안 했잖아요. 네. 오늘 세 명 다 뽑나요? 세 분 다 뽑습니다. 오늘요? 오늘은 그럼 저희들이 뭘 해보면 됩니까? 일단 드래그 레이스라고. 드래그. 네. 400m를 누가 더 빨리 통과. 영화 보면 영화 보면. 아 이거 스타트 해가지고 그냥 직선으로. 1인 선발전 때 스타트를 해보셨지 않습니까? 아, 스타트 중요하더라고요. 실제 경기 때 그 긴장감을 완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저는 선발 1인승 빠져야죠. 아, 저는 일단 그 유세석 씨는 멘토 중에 1인하고가 한번 와, 이제 겸상해! 1인하고가 한번 와, 이제 겸상해! 지금 여기서 이기면 형이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멘토는 뭐한테 지면은? 이거 정말 무서운 게임이에요. 멘토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인가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멘토는 지금 우리 홍일점으로 저희 범범이 와 아, 진짜 범범이 멘토랑 해요? 아, 이거 참 좀 그렇다 아주 아니 그리고 아, 비행기. 아이돌 출신이면 뭐 한번 보여줘 봐봐 좀 뭐 뭐 있어 이거 하시던데 뭐 이런 거? 이런 거 아, 그 뭐야 아까 유후 뭐 이런 거 하시던데? 네 제가 뭐 5, 6, 7, 8 아, 제가 그 벙커를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뭐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 아, 그러니까 아, 이런 세... 식으로 그쪽에서도 이렇게 분위기가 쭉쭉 가라앉는 거예요. 그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죠? 톤부터가 좀 낮아. 톤을 높이고 치고 나와줘야 돼. 아, 그럴까요? 노래 한 곡 해줘요, 노래. 노래 한 곡 해줘요. 아니, 왜 동훈이 네가 수준고해? 네가 창피하냐고. 자기 친누나가 지금. 믿음이. 동훈이. 어쨌든 지금부터 한번 더 드래그 레이스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남은 세 자리로 선수 선발. 세 명 뽑으면 또 2인 1조로 대결해서 뽑는 거예요? 지금 아, 좀 드래그 기다려요. 레이스는... 알아서 얘기해. 말씀해 주실 거니까 기다려요. 아니, 좀 해. 왜 그래? 양치나 지금... 해, 누렁녀. 양치나 해, 누렁녀. 야, 이 뽀드렁이야. 아, 저렇게 해. 너 이 누렁녀. 이 뽀드렁이야. 못 뺐지, 내 니마. 못 뺐어. 못 뺐어. 야, 이제 알아? 너 열받아. 못 뺐지, 누렁녀. 못 뺐어, 사람을. 왜 다 싸워? 제가 뭐 등급을 나눈 게 크게 의미는 없지만 하급에 포함되어 있던 멤버들이 갑자기 많이 치고 올라왔어. 이거 수동하시기 전에 핸들부터 다시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글씨가 상당히 라인이 좋아졌어. 뭐 갑자기 노홍철 씨도 쑥 치고 들어. 타임만 대해서면 영수 형보다는 빠를 것 같고. 엑셀 끝까지. 이거 이거.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이거. 아직 경기 안 했지. 중하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 그룹에 네. 저희가 일단 두 분. 일단 두 분. 정준하 씨. 아, 상급. 상이야. 커브는 못 쳐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그 지난주 연습 때 이렇게 치고 올라온 정형. 어? 아 지금 아 내가 누렁냐고? 아, 어 내가 뽀드럼니랑. 어? 아 지금 아 내가 누렁냐고? 아, 어 내가 뽀드럼니랑. 아, 내가 뽀드럼니랑. 내가 저 누렁니 옹니라고 해라. 아우 내가 무너지겠어 누렁니. 누렁니. 아 지금 명수형이 그러면은 이 그룹을 밀려나는 겁니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 중. 기씨. 와 오. 와 2등급이야. 아 너야 그러면. 내가 하는 거야? 아니 아니요. 어? 아, 왜 정도? 왜? 아 왜 왜? 아니 못했는데 시작할 때마다 팀장 되어 있어.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지금 중급으로 우리 영수 형님. 제가 중급이에요? 네, 영수 형님. 40등이 네가 맞어. 이제 마지막 중마고우가 홍철이하고 얘는 네, 피할 수가 없고. 범범이 멘토가 일단 10억. 아 지금 호박 좀 먹었네. 아 저 벌써 그냥 한다고요? 네. 오. 먼저 투입 스타트해요. 먼저 투입 스타트해요.